저는 일상생활 주변에 있는 재활용품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포스터 쓰고 남은 종이고, 또 이 재료는 한 마시고 버리는 커피 찌꺼기 이런 걸로 이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제 커피로 그리는 철도 이야기 작품 중 하나인데요. 이제 8.15 광복절 즈음에서 광복의 기쁨을 표현한 건데, 이것은 이제 조선 의병들, 이루 없는 광복을 위해서 피를 흘린 그 수많은 민초들하고 같이 하는 해방의 기쁨인데, 또 하나는 진정한 해방은 우리가 남북 통일되는 날, 우리 민족의 진정한 해방이다, 이런 생각으로 백두산 천지하고 또 힘차게 질주하는 민족의 기상, 이것을 철마로 이렇게 표현을 해본 겁니다. 네, 이번 작품은 제가 지난 초여름에 우연히 길 가다가 솔방울을 이제 발견하게 됐는데, 모양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조그만한 게 예뻐서 그냥 주워 와서 집에서 이제 보관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뜨개질을 평소에 좋아하다 보니까 한번 활용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를 떠서 이제 벽에 걸어놨었어요. 근데 이번 작품을 준비하면서 이번에는 환경 주제로 뭘 할까 이것저것 고민을 했는데, 고민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창문 앞에 제가 이거 만들어 놓은 게 한 개가 생각이 나서, 솔방울을 주제로 이제 소나무를 그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흔히 지나가면서 밟을 수도 있고 보지 않고 아, 솔방울이 있네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건데, 버려지는 것들인데 제가 이렇게 활용을 해서 발로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형상화해서 그림에다가 이제는 색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사계절에 솔방울이 이제 생기는 과정,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느껴보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좋아하는 얼굴을 가지고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그렸던 그림인데요. 여러 가지 얼굴을 참고해서 그렸고, 최대한 창백하게 좀 그리고 싶었어가지고 푸른빛이랑 창백한 빛으로 그리려고 했었고, 보통 그림을 그릴 때 수채 과슈로 많이 그림을 그려왔어서, 이것도 캔버스에다가 수채 과슈로 약간 불투명한데 조금 투명한 느낌이 나는 재료여서 이걸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우연하게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게 됐거든요. 이렇게 선생님하고 벽화를 그리던 중 식사를 하러 갔는데, 이 앞에 화단에 이렇게 화분에 이 가지가 열려 있는 거예요. 너무 이뻤는데, 이게 화분도 이렇게 갈라진 상태에서, 이건 가지나무를 심었는데 가지가 이렇게 탐스럽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런 환경에서도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걸 작품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작품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와가지고 참 이쁘게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아직은 잘 안 됐지만, 이 탐스러운 가지를 보면서 어머 참 기쁘다, 환희, 그런 걸 느껴가지고 이 작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뭐 환경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 공기 오염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아서,
뭐 환경 오염의 주범 하면은 버스에서 나오는 매연이라든지 지구의 온난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그 오존층이 파괴되고, 그래서 이제 버스를 그냥 한 이유는 이제 친환경 버스, 그래서 신문으로 아 버스도 친환경 버스처럼 신문처럼 이렇게 네 가까이 이렇게 쉽게 접하고 우리한테 뭐 그렇게 해가 되지 않는 소재 그런 거를 뭐 연상시키기 위해서 버스를 그 신문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재료는 수채화 물감에다가 파스텔에 또 오일 파스텔하고 또 색연필을 사용을 했는데, 일회용 쓰레기 중에 대표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저는 종이컵이라는 생각을 해서요. 종이컵을 그렸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은 지금 버섯인데, 우리가 식용으로 하는 버섯은 몸에 이롭지만 독버섯이거든요. 독버섯도 어떻게 잘 활용을 하면 독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또 나라 사랑, 환경 사랑이라는 생각에 저희 또 요즘에 좀 나라가 좀 어렵잖아요. 그 나라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지만 또 안타까운 마음에 검은색의 태극기를 넣어서 표현해 보았습니다.